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오늘은 그 6월을 맞이해서 특히 이제 다음 주면은 6.25가 되기 때문에 좀 6.25와 또 특히 그 우리의 안보 문제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 이런 것에 대한 그 강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목사님께서 특별히 그래도 이번 주는 그런 주제로도 좀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아주 흔쾌히 그러고 보니 너무 좋으신 의견이셔서 제가 흔쾌히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 대신 사실 또 희한하게 제가 그 저만 몰래 쓰고 책을 한 권 더 쓰고 있었는데 그 책 주제가 딱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이 첫 표지가 이게 아직 오케이가 나지 않은 표지입니다. 책 표지인데 제목은 제가 미국과 동북아의 번영 이런 주제를 해서 잡고서 지금 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이런 주제를 한번 해본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아주 그냥 그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 안 해보던 강연을 준비하려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준비가 오히려 그 평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 오늘의 주제가 6.25와 동북아 지정학의 저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 거가 그 미국과 동북아의 번영 이런 건데 이 우리가 이제 뭐 요즘에 와갖고 뭐 미중 관계가 어떻고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가 어떻고 그 한미 동맹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정확하게 그 역사를 알아야 되고 특히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소위 지정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리 때문에 이 한반도가 위치한 것 때문에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떠한 그야말로 지정학적인 geopolitical 한 그러한 그 거의 벗어날 수 없는 틀이 있고 그 틀 때문에 오늘 이제 쭉 보여드리겠지만은 한반도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그 두 번째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왜 지난 70년 동안에는 그러면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을 할 수, 번영을 할 수 있게 됐는지 그러한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었고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당해왔었으면은 왜 지난 7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도대체 미국의 역할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거를 좀 한번 굉장히 큰 역사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6.25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전투도 있고 여러 가지 날짜도 있고 중요한 그런 결정들도 있고 하지만은 오늘은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거는 오히려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정말 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제가 봤을 때 6.25라는 게 어떠한 우리의 지정학적인 그 논리를 그 보여주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지 극복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소위 지정학이라는데 이 지도가 동북아시아의 참 아름다운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소위 지정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한 가운데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일본이 있고 왼쪽에 중국이 있고 북쪽도 중국이 있고 러시아까지 있고 완전히 갇혀 있는 거죠. 강대국들한테 항상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분단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겪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거를 이제 경제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지금 동북아시아가 전 세계 경제에서 가장 활황인 경제 아닙니까? 두 번째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 중국이 있고 세 번째로, 얼마 전까지 두 번째였지만 이제 세 번째로 큰 일본이 옆에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있고 대만이 또 있고 이게 굉장히 잘 살고 있고 경기가 활활 타오르는 또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무역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 같이 또 위치가 좋은 위치가 없어요. 한복판에서 같은 시간 내에 도쿄, 베이징, 상해 뭐 다 갑니다. 심양, 블라디보스토크
이 안에 있는 같은 2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 안에 있는 인구가 엄청난 인구들이고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들이고 제일 잘 사는 도시도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지정학적으로 보느냐 경제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위치가 너무나 나쁠 수가 있고 너무나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왜 지난 한 70년 전까지는 6.25까지는 그렇게 맨날 전화에 휩쓸리고 나라가 갈라지고 그러다가 그럼 왜 갑자기 지난 70년 동안에는 이렇게 잘 살게 됐느냐? 그 뭔 일이 70년 전에 일어나서 70년 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렇게 세상이 갑자기 뒤바뀌었는지 우리가 그 역사의 그 전환점, 그 전환의 계기를 이해하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얘기도 우리가 분명하게 정책이 어떻게 된다. 미국과 중국 간에 뭐 누굴 선택하느냐 뭐 이런 한미동맹을 어떻게 하느냐 강화시키냐 약화시키느냐 전자권을 환수하느냐 마느냐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사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이제 역사적으로 사실 국제정치는요 이론 따로 없습니다. 역사가 국제정치입니다. 역사를 알면 국제정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좀 이 책 쓰고 오늘 강의를 위해서 일부러 한번 좀 약간 안 쓰는 용어, 전혀 안 쓰는 제가 마음대로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1차 동북아 전쟁.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6차 동북아 전쟁까지 있습니다. 6.25가 제가 봤을 때 6차 동북아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건데요. 그럼 1차 동북아 전쟁이 뭐냐? 이게 원일 전쟁입니다. 여러분 원일 전쟁 아세요? 원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운 전쟁입니다. 우리가 고려가 그 중간에 끼었었죠. 그래서 소위 여몽연합군 해서 우리가 했었던 겁니다. 자세히 이 부분이 참 잘 모르는 역사인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1차 동북아 전쟁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지도상에 보시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이 모든 게 이게 다 원나라입니다. 이게 몽골 제국입니다. 이 저기 거의 유럽까지 다 가서부터 시작해서 이 고려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이. 그렇죠? 징기스칸이 일어나서 쿠블라이칸에 이르러서 그 가장 영토가 넓어졌고.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쿠블라이칸이 고려까지 쳐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뭐 항몽전쟁 이런 게 해서 삼별초의 난도 있고 이래갖고 이런 거를 수십 년 동안 견디다가 강화도에서 피해 있으면서 견디다가 결국은 이제 항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고려까지도 그 복속을 시키고 이제 고려가 부마국이 되고 그리고 이제 쿠빌라이가 가만히 봤더니 고려까지 갔는데 그 바다 건너 별로 넓지도 않는 바다 하나 건너면 일본이라는 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기왕이면 이것까지도 내가 먹어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그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 항복을 해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보면요, 이게 쿠빌라이 1215년에 쿠빌라이가 그러니까 그 징기스칸의 손주가 태어난 해고 그 해에 이제 몽골이 간신히 몽골군이 북경 옌징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1223년에 왜구들의 노략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고려와 명나라에 대해서 1231년에 여몽전쟁 31년에 이제 몽골이 연경까지 차지하고 베이징까지 차지하고 이제 고려를 쳐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1232년에 중국 북송의 수도였던 개봉을 함락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북경 차지하고 고려로 쳐들어오고 그 대륙에서 중원에서 남쪽으로 쳐내려가면서 북송의 수도였던 개봉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1257년이 되면 이제 고려가 항복을 하고 1268년에 쿠빌라이가 자기가 복속시킨 고려 보고 함선들하고 군대를 준비를 하라 그럽니다. 쿠빌라이의 군대는 이 몽골군은 대몽골 초원에서 나온 말 타는 군대입니다. 바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 몽골 제국을 다 유럽까지 다 차지하는데 바다라는 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군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을 건너갈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수군 경험이 있는 고려 보고 배들 준비해라. 이제 쳐들어가겠다 이러는 거고요. 그리고 1270년에 쿠빌라이가
일본에 사신을 보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신을 보내가지고 야 고려도 다 항복했는데 그 글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때 다 고려도 다 항복해서 우리 밑에서 잘 사는데 당신도 괜히 고생하지 말고 우리 밑에 들어와서 잘 살아라 이렇게 이제 그 굉장히 친절한 그 어투로 썼지만 완전히 협박인 편지를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거절을 하죠. 그 해에 이제 삼별초의 난까지 완전히 평정이 되고 이제 제주도까지 완전히 고려가 저 몽골이 다 차지를 하고 74년에 1274년에 5월 달에 처음으로 고려 왕 중에 그러니까 원종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려랑 저 몽골이랑 싸우다가 끝까지 싸우다가 항복한 사람이 원종이고 원종의 세자가 있는데 그 세자를 처음으로 원나라에서 잡아서 인질로 연경에 데려가서 자기네 수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몽골 말을 배우게 하고 몽골 사람으로 이제 키워서 쿠빌라이가 자기 딸을 결혼을 시킵니다. 쿠빌라이 딸과 결혼을 해서 다시 고려에 보내서 그 사람이 그 74년 8월 달에 와서 즉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충렬왕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사위국이 된 거죠. 그래서 쿠빌라이의 딸 제국대장 공주와 결혼을 해서 귀국을 해서 이제 몽골의 관습과 뭐 언어와 모든 거 이제 다 배우고 연경에서 이제 세계 제국의 수도에서 이제 쿠빌라이 옆에서 이런 걸 다 공부를 한 사람이죠. 말하자면 뭐 물론 인질이기도 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74년 8월에 이제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74년 11월 2일 날 여몽 연합군이 일본 침공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병력이 2만 8천에서 3만 명 정도 됐었다 그러고요. 그중에 1만 5천 명이 몽골족, 한족, 여진 병사고 6천 명이 고려 병사들이고 7천 명 정도가 고려의 수병이었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3만 명이 되는 대군이 합포, 지금 마산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은 마산에서 출발을 해서 대마도 쓰시마로 가서 고모다라는 데에 11월 5일날 상륙해서 거기 쓰시마 사람들하고 전투를 해서 뭐 굉장히 장렬하게 그 쓰시마의 사무라이들이 저항을 하지만 중과부적이라서 이제 지고 그러고 나서 11월 15일날 요로 건너와서 그 이끼섬에 13일날 이끼섬으로 왔다가 여기가 이제 마츠우라 이제 규슈죠. 마츠우라 반도라는 데에 상륙을 해갖고 그 요로 건너가서 하카타라는 그 큰 해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를 이제 침공을 해 들어갑니다. 몽골군이. 그래서 그 침공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그림들과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남아 있는 기록이 왜 남아 있냐면 특히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기가 막힌 그 당시 기록들을 많이 남겼는데 이 일본 장수들이요. 자기네가 규슈 저 남쪽이니까 지금 저 쇼군이랑은 저쪽 혼슈 본토에 있으니까 자기네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그 여몽 연합군을 상대로 싸웠다라는 걸 기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상을 타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상을 타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있어야 돼서 자기가 몇 명을 죽였고 누구랑 싸웠고 이거를 굉장히 많은 자세한 좋은 그림들과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기록을 남겨서 우리가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고 당시 여기 이제 그때 실제 일본의 그 무장들의 모습이었고 그 유명한 장수의 싸우는 장면이고 요거는 그 스시마에 있는 몽골군의 돌무덤입니다. 몽골군이 죽은 사람들을 위한 돌무덤이 그대로 남아 있고 여기에서 보시면 요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때 처음으로 이 진천뇌라는 폭탄 이렇게 폭약이 든 쇠 속에 쇠조각을 넣어서 쇠로 만들어서 폭약이 든 거를 갖다가 그 몽골군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쇠로 된 것도 있고 종이로 된 것도 있고. 근데 그게 기록만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스시마 앞바다에서 가라앉은 원나라 배들을 건져 올리면서 그게 이제 실제로 그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 훨씬 앞서 있었으니까 이런 폭탄도 쓰고 그러면서 하여튼 전쟁을 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놀래고
했었던 겁니다. 아무튼 전투를 했는데 가서 하루 상륙을 해서 그 전 본토에 가갖고 규슈에 가서 전투를 하고는 바로 다음 날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참 싸우다가 가서 보니까 갑자기 이제 배가 다 없어졌어요. 몇백 척이 와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도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이견이 많지만은 원래 그 몽골 군들이 전투를 그렇게 한답니다. 어딜 가갖고 먼저 한번 상대방을 이렇게 해보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준비를 하고 꼭 그렇게 두 번씩 그렇게 하는 게 있었다. 그래서 아마 이때도 그러지 않았는가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튼 돌아가서 2차 정보를 이제 제대로 된 정보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준비해 갖고 1275년에 또 사신을 보내가지고 야 항복하지 않을래 그랬더니 뭐 하여튼 오자마자 그 사신들을 처형을 해버리고 원나라 사신들을 처형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1275년에 항주가 함락이 되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쿠빌라이는 아직 중국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고려도 공격을 하고 있고 저쪽 유럽도 공격을 하고 있고 일본도 직권 정벌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직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275년에 남송의 수도인 항주가 함락이 되고 1279년에 남송이 이제 완전히 멸망해서 송나라 전체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남송을 차지하고 항주를 차지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세계 최대의 해군을 갖고 있던 남송의 해군, 항주의 본부를 갖고 있던 그 남송의 해군을 손에 이제 쿠빌라이가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송으로부터 뺏은 중국의 해군과 고려의 해군을 합쳐서 이제 진짜 엄청난 함대를 이제 일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보내는 걸 강동군, 우리가 그 삼국지에서 보면 손권의 그 강동 아닙니까? 그 남쪽, 항주 그쪽에. 강동군의 10만 명의 병력과 3,500척의 병선이 준비가 되고요. 다시 조선에서는 마산에서 동로군을 4만 명의 병력과 900척의 함선을 합포해서 준비를 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떠납니다. 물론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본도 다시 온다라는 걸 알고 왜냐하면 자기네가 사신들을 다 그 죽였으니까 다시 쳐들어올 거는 알고 굉장히 준비를 잘 해놓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갖고 이런 그 지금도 남아있는 거대한 성들을 갖다가 쌓으면서 해안가에다 쌓아서 그 배들이 그 몽골군들이 여몽연합군이 상륙하기 어렵게 이제 만들고 지금도 그런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281년 5월 20일 날 동로군이 마산에서 합포해서 출항을 하고 5월 24일 쓰시마에 다시 또 건너와서 쓰시마 공격하고 또 이끼섬을 가서 공격하고 그 다음에 6월 23일 날 하카타만에 또 이제 상륙을 하고 그 다음에 강동군 이제 중국에서 항주에서부터 강동군이 이제 10만 명이 출발을 해가지고 3,500척이 출발해서 7월 말에 강동군이 히라도에 도착을 해서 7월 12일 날 다카시마 전투라는 최초로 이제 몽골군과 그렇죠? 이 몽골의 10만 군과 이 고려의 4만 군이 다 합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를 하면서 엄청난 이제 전투가 벌어지면서 일본 군인들도 굉장히 용감하게 싸우고 거기에 이제 조선 저 고려에서도 김방경 장군이 그 같이 참여를 합니다. 1차 때도 갔었고 2차 때도 갔었는데 근데 그때 기록을 보면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는 첫 전투가 끝나고 나서 날이 저물었을 때에 이제 그러면은 어디에 진을 치고 밤을 지내느냐의 문제가 났을 때에 김방경이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다시 이 모처럼 바닷가에 교두보를 마련을 했는데 이거 그대로 밤새 지키자. 그런데 이제 더 높은 그 몽골군 장수들이 아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배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래서 배에서 쉬자. 그리고 배를 갖다가 이거 진짜 삼국지에 나오는 연환계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 그 몽골 군인들이 육지에만 익숙하고 배 바다에 익숙치가 않으니까 배가 흔들리니까 그게 멀미를 해요. 그러니까 배들을 갖다 전부 다 합판으로 해 갖고 다 연결을 시켜 버려요. 그 흔들리지 않게. 그 저기 방통이 삼국지에 보면 연환계 쓰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놓은 상태니까는 육지같이 든든하니까 몇 천척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글로 가서 그럼 쉬자. 그래서 전부 다 배로 올라가요. 군대가. 그런데 그날 밤에 8월 13일 밤에 엄청난 태풍이 몰아칩니다. 그 태풍이 몰아치면서 전멸을 합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수장이 돼요. 그리고 간신히 살아나온 사람들은 근데 그때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어요. 간신히 살아나온 사람들은 이제 무트로 돌아오고 그러면 이제 무트에 돌아와 갖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다 죽이거나 포로로 잡거나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의 분 바람, 이때의 분 태풍을 일본 사람들이 말해서 가미카제, 신풍, 가미카제라 그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2차 대전 때 미국 함대가 드디어 일본을 향해서 갈 때에 유황도에서도 이기고 어디서도 이기고 계속 이기면서 미국 함대가 드디어 일본 본토를 향해서 가니까 일본의 병사들이 뭐를 했습니까? 가미카제를 했죠. 젊은 군인들이 자기네 비행기를 타고서 미국 배에 그냥 부딪혀서 가미카제. 다시 이 신의 바람이 태풍이 불어와서 좀 옛날에 여몽연합군을 한 번에 쳐부수듯이 다시 한번 이 신의 바람이 나타나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기네 자신들을 가미카제라고 해서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요, 이 여몽연합군이 왔었다라는 그 기억이 일본 사람들이 안보관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원나라 같이 중국의 큰 힘이 중국 대륙을 다 차지하는 순간 뭐예요? 무조건 일본 쳐들어온다. 특히 고려를 이용해서, 한반도를 이용해서. 라는 게 일본 사람들 머리에는 이때부터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미카제가 1280년에 나왔던 81년의 가미카제가 1945년에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때 고려에 있는 2만 6천 명 중에서 7,500명이 전사했다고 고려만 이렇게 정확한 기록이 있답니다. 나머지는 기록들이 전혀 없습니다. 원나라는 대략 60%에서 10만 명의 60% 내지는 많게는 90%가 이제 전사를 했고요. 일본 사람들은 이제 고려, 몽골, 한족들은 다 사살을 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남송 사람들만은 죽이지는 않았대요. 이제 노예로 끌어갔지만은 남송 사람들만은 그 방금 몽골족한테 복속된 그 자기네랑 송나라랑 굉장히 교류를 많이 했던 나라들 사람들에게 그랬다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림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5년이 되면은 미국 배들이 함대가 대함대가 일본으로 몰려올 때 이런 유명한 사진들이죠. 여기에 가운데 있는 친구가 17살 때였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때만 해도 일본이 이제 점점 전쟁 물자가 떨어지고 나니까 폭탄도 없고 특히 휘발유가 그 비행기 엔진 휘발유가 모자르니까 비행기가 한번 나갔다 돌아올 수 있는 거를 주지 못하고 한번 나가는 것만 주고 나가서 그 대신 폭탄보다는 자기 비행기로 가서 그 충돌을 해서 자폭해서 그야말로 그 죽으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이렇게 큰 행사들을 해주고 이제 굉장히 그 영웅으로 대접을 해주죠. 저희 그 외삼촌께서 1932년생이신데 아직도 기억나신 게 어렸을 때의 꿈이 가미카제 그 되는 거였었다고. 그 우리 조선에서도 그렇게 이제 그 훈련들을 이제 저기 시켰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미국 그 항공모함에 실제로 가서 이제 부딪히는 사진들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본 사람들의 안보관, 일본 사람들이 대륙을 바라보는 눈은 이때 완전히 딱 이제 규정이 됩니다. 대륙을 차지하면 무조건 일본 쳐들어온다. 2차 동북아 전쟁이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은 거꾸로입니다. 일본이 150년 동안의 전국시대를 겪으면서 끊임없는 분란과 내전, 내홍을 겪다가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이제 그를 뒤를 이어서
도요토미가 전국 시대를 천하 통일을 하죠. 전국 시대를 마감해서 천하 통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전국 시대가 1467년에 시작해서 1615년, 그러니까 1615년이 이제 도쿠가와가 도요토미 것까지 뺏는 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전투들이 다 거의 다 끝나는 건 이제 그 도요토미가 그 1590년에 이제 마지막 전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대권을 잡으면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제 나눠져 있었던 세력들인데 이 세력들을 이제 도요토미가 이 전 여러 가지 전투를 해서 이제 오른쪽에 이게 도요토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력을 잡습니다.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집니까? 일본이 완전히 통일이 돼서 강력한 일본의 지도자가 나오면 그럼 뭐예요? 자, 이제 우리 대륙 좀 가서 어떻게 해보자 그럽니다. 그래서 도요토미가 실제로 1592년에 자기 어머니한테 쓴 편지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어머니, 다음 여름에는, 다음 6월 때는 우리가 북경에 가서 다음번 어머니 생신은 우리가 베이징에 가서 그 축하해드릴 겁니다. 내가 다 차지하고서, 중국을 다 정벌하고서. 그러니까 이제 길 비켜달라고 조선조정한테 얘기를 하는데 조선조정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제 하니까 이제 일단 조선정벌이 시작되는 게 이제 임진왜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군을 갖고 있었습니다. 60만 대군이 있었고요. 전 세계에서 1인당 이 철포, 대포라고 그러죠. 우리가 무대포란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대포, 이 철포라는 게 가장 세계에서 발달된 철포. 그것도 이제 포르투갈 이런 데서 받았지만 끊임없는 전국 시대의 전쟁을 통해서 오다 노부가 나가 같은 사람들이 그 조총 부대를 완성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조총 부대를 갖고 있고 명사수들을 갖고 있고 조총을 이용한 전쟁의 달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대륙 침공에 이제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선은 이제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뭐 그냥 끊임없이 이제 그 처음부터 밀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선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를요 우리가 이제 보통 동북아시아 지도를 보면 이제 한반도가 가운데 있고 일본 꼭 집어넣고 그런데 한번 지도를요 한반도를 중심에다 놓지 말고 우리가 말한 서해를 갖다가 딱 중간에다 놓고 한번 보시면요. 이 서해라는 게 지금 우리 한반도가 여기 있고 요 가운데가 이게 그 유명한 요동반도입니다. 요동반도고 요게 산동반도예요. 북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너무나도 작고 가까운 그렇죠? 개성, 서울, 평양, 칭따오 그 여순, 대련, 산동 너무너무 가깝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사실 한반도를 일본군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중국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1592년에 일본군이 도요토미 군이 조선을 쳐들어오니까 그때 루쿤 여군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뭐 우리나라 보니까 이것 때문에 찾아봤더니 이 사람 그 여러 가지 그 시집이나 이런 책들도 번역이 돼 있을 정도로 사실 유명한 학자인데 전 그건 모르고 이 상소 올린 걸로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그 신종 황제한테 상소를 올리면서 조선은 동쪽 변경에 가깝습니다. 우리 겨드랑이에 가깝습니다. 평양은 서쪽으로 압록강에 접하고 진주는 등주와 라이조, 등주와 라이조라는 게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라이조 많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동반도 이쪽이죠. 마주 봅니다. 그 조선반도가. 외놈들이 이 땅을 차지하면 많은 조선 사람들을 병사로 만들고 식량과 재물을 공급하여 나아가 우리의 조언을 끊고 물러가서 우리의 요동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년도 안 돼서 수도, 베이징이 곤란에 빠지게 되고 국가에 큰 우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록강 건너오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상소를 올려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반란이 있어서 명나라가 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5만 대군을 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조선에다가 파병을 하는 겁니다. 이효성이라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이효성은 또 그 아버지가 저 고려 사람이지만 아무튼 그건 나중에 기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드디어 이런 여권 같은 사람들의 상소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 명나라가 대군을 일으켜서 조선반도로 보내서 그 조선반도에서 처음으로 일본군하고 명나라군이 격돌하는 게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일 큰 전투는 항상 그렇지만 항상 평양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양 전투가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1592년 7월에 제1차 평양성 전투에서는 일본이 승리하지만 93년 1월에 벌어지는 제2차 평양성 전투에서는 처음으로 명나라군이 이깁니다. 이게 일본군이 처음으로 이제 패하는 겁니다. 육지에서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막기 시작하고 더 이상 북진을 못하고 이때부터 이제 협상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나중에 그 6.25 때랑 똑같습니다. 협상이 곧바로 시작됩니다. 사실은. 전쟁보다도 협상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뭐 자세한 거는 너무 저희 말씀드려서 없고 결국은 뭡니까? 이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큰 전쟁이었나 하면요. 이상하게 조선은 살아나지만 전쟁을 일으켰던 도요토미도 망하고 이 전쟁 때문에. 그래서 도요토미가 1598년에 죽으면서 다 철군하라 그러면서 이제 유언을 하고 죽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그 해전에서 노량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끝까지 돌려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노량 해전에 사다가 양반이 전사를 하지만 어쨌든 그런 그 일이 벌어지는 그런 걸 통해서 철군은 하지만 결국은 그 어린 아들한테 정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그 정권도 결국은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이제 나중에 뺏기게 되는 거죠. 이 왼쪽에 이 사람이 도쿠가와고 그 사람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중국도 명나라도 임진왜란 때문에 너무너무 약해져서 너무나 그 힘을 써서 그래서 결국은 1644년이 되면 완전히 이제 그 함락이 돼가지고는 그 청나라가 대륙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은 엄청난 동북아 대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몽, 그 몽골군의 일본 정벌이 1차였고 2차가 이번엔 거꾸로 일본이 통일이 되니까 대륙을 정벌해 보려고 해서 한반도에서 한바탕 또 싸웠던 그럼으로써 일본과 중국의 정권이 다 교체가 되어버리는 왕조가 교체가 일어난 그런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3차 동북아 전쟁이요? 그게 청일전쟁입니다. 여러분 패턴이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똑같습니다. 1860년에 러시아가 청으로부터 연해주를 할양을 받습니다. 이것도 참 희한한 얘기지만은 청이 청나라 사람, 중국 사람들이 아직도 뭐 여러 가지 억울해하는 역사가 많지만 우리도 근세사 하면 억울한 게 많지만은 중국 사람들은 정말 억울한 게 많습니다. 우리 억울한 거랑은 유가 안 되게 억울한 게 많은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 연해주. 연해주라는 게 여기 요 분홍색으로 된 이만한 땅입니다. 이만한 땅하고 이게 뭐죠? 저 사할린. 이게 전부 다 중국 땅, 청나라 땅이었습니다. 이걸 1860년에 청이 그냥 러시아한테 줘버려요. 그럼으로써 중국은 지금 태평양으로 나갈 항구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근데 아무튼 이거를 할양을 받고서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거를 여기다가 만들고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게 아시아의 정복자라는 이름입니다. 러시아 말로 아시아의 정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서 이제는 아시아를 자기네가 다 먹겠다라고 아예 그냥 도시 이름을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중국 있고 일본이 있었는데 이제 러시아까지 끼어들었습니다, 여기에. 1885년에서 1888년까지 3년 동안 일본의 군사 교관으로 와 있었던 야콥 메켈이라는 유명한 러시아 장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일본 제국군을 다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훈련 방법과 그 합참을 만드는 방법과 전략과 이런 거를 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메켈 소령이었고 그 사람이 와서 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딱 동아시아에 일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까 그죠? 1885년에서 88년이면은 청일전쟁 나기 88년, 청일전쟁 나기 6년 전입니다. 그죠? 10년 전에서 6년 전 사이에 와갖고. 이 사람이 딱 보더니 뭐라 그랬냐면은 조선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다, 단도다, 칼이다. 일본의 배를 향하고 있는 단도다. 누가 조선반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일본한테는 치명적이다 라는 거를 금방 이 사람은 이제 알아서 그때 유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죠. 이랬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일본 군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1891년에 러시아의 차르 알렉산더 3세가 그때 이제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시베리아 대륙횡단 철도를 갖다가 이제 시작을 해갖고 한 10년 아니면 완성을 해서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서 어디까지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대륙횡단 철도를 완성을 하겠다. 그러면 뭐가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육군을 갖고 있는 러시아의 대군들이 자유롭게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온다. 그럼 뭐예요? 아시아를 정복하겠다라는 거죠. 이 소리를 들으면서 1800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바로 전해 1890년에 야마가타 아리토모 일본의 군대를 만든 메르케 소련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일본의 군대를 만든 야마가타 뭐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이런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을 26, 27살 때 해서 나라를 이제 이끌면서 결국은 이 사람은 이제 군대를 전담했었는데 이 사람이 1890년에 이런 얘기를 씁니다. 유명한 외교 정략론이라는 걸 1890년에 쓰는데 이게 제가 제 3권 한국 사람 만들기 3권 부록에다가 제가 전문을 번역을 해서 넣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지를 제가 꼭 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알아야 된다. 이런 정도의 전략적 사고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쓴 장문 중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유명한 부분이 우리나라 이익선의 초점은 바로 조선에 있다. 우리나라의 이익선, interest, 우리나라의 interest라는 이익선은 조선에 있다. 시베리아 철도가 이미 중앙아시아로 나갔으니 아직 차르 알렉산더 3세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짓겠다라는 얘기하기 1년 전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는 벌써 이 사람이 왔을 때 중앙아시아까지 나갔으니 수년 뒤 준공에 이르면 러시아 수도를 출발하여 십수일이면 말에게 흑룡강의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저쪽 유럽에서 떠난 유럽 저 러시아 군대가 흑룡강에 와서 말 물을 먹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시베리아 철도 완성의 날이 곧 조선의 다사다난한 날, 조선의 이제 힘든 날이 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며 또한 조선이 다사다난할 때에는 곧 동양의 일대 변동이 발생할 계기가 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조선반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우리의 이익선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방어선이 있고 이익선이 있어요. 이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방어선이라는 거 보면 그냥 진짜 우리 국경이에요. 국경까지 쳐들어온 놈들을 갖다가 이제 싸워서 격퇴를 하느냐 마느냐 그게 이제 방어선이죠. 지금 우리 같은 휴전선이겠죠. 근데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마가타도가 벌써 아니 뭐냐면 메켈 소령도 그랬지만은 방어선을 방어하려고 해서 너무 늦어요. 일본 해안가까지 쳐들어온 적을 기다렸다가 해안가에서 막으려면 그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반도에서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선 우리 영토도 아니고 방어선이지만 방어선은 아니지만 이익선. 절대적인 이해가 있는데 그건 조선이다.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러시아가 횡단철도 완성을 선포를 하고 91년에 선포를 하고 나서 94년이 가면은 일본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조선을 차지해야겠다. 아니면 조선을 어떻게 해야지 되겠다. 조선이 너무나 청하고 가깝고 청손에 노란하고 너무 형편없는 지금 지경이고 아무리 개혁을 하고 자강을 하라고 그렇게 해주는데도 그렇죠? 아무리 자강을 하라 해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러시아까지 대륙횡단철도까지 완수하면은 그래서 러시아군 몇십만 명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집결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두만강 통해서 넘어오는데 안 된다. 그거 기다려서는 안 된다. 라면서 뭔가 조선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청나라하고 일본군의 가장 큰 전투는 육상의 전투는 역시 1894년 9월 15일에 평양전투가 또 이제 일어납니다. 4차 동북아 전쟁이 러일전쟁입니다. 러일전쟁이요. 방금 말씀드린 청일전쟁을 통해서요. 일본이 청나라를 이기지 않습니까? 이기고 청나라가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전쟁에서 얻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였냐면 요동반도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요동반도예요. 이 요동반도만 차지하면요. 요 요동반도를 차지하면은 한반도를 꽉 잡고 중국 대륙을 꽉 잡고 만주를 완전히 호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동반도, 이성계도 요동정벌하러 가다 의하다 해서 회군을 하지 않습니까? 이 요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청나라를 이기고 나서는 제일 먼저 뺏은 게 뭐냐면 요동반도를 뺏었습니다. 그래서 요동반도가 우리 거다. 이것만 차지하고 있으면은 러시아가 대륙횡단철도 완성을 하고 청나라는 약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청나라도 꽉 잡고 있고 러시아도 꽉 잡고 한반도 꽉 잡고 이 동북아시아를 자기네가 이걸 거점으로 해갖고 완전히 잡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거기에 대군을 갖다 놓고 군함들 갖다 놓으면 누가 어떡합니까? 중국도 꼼짝 못하고 러시아도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1895년 4월 23일 날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가 일본한테 너희들 지금 전쟁에서 뺏은 그 요동반도 도로 내놔 그래요. 그러니까 서구 열강들끼리 전쟁을 해가지고 남의 거 뺏고 누가 남의 거 뺏으면 여간에서 딴 열강들이 가서 야 너 그거 뺏은 거 돌려줘 이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시아계고 아직 일본이 약한 나라로 생각을 하니까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작당을 해가지고 일본 보고 가서 아 그거 내놔. 안 돼. 그러니까 일본은 힘이 약하니까 지금 방금 죽어라고 1년 동안 청하고 싸워서 간신히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지금 요동반도를 차지했는데 이젠 더 이상 뭐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싸울 방법이 없죠. 그게 진짜 피를 토하는 그 굴욕, 엄청난 굴욕으로 받아들이면서 어쩔 수 없이 요동반도를 반환을 해요. 이게 일본 사람들한테 그 당시 굴욕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러일전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삼국 간섭을 하고 나서 요동반도를 내놓게 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러시아가 거기에다가 여순 기지를 만들어요. 러시아가 전쟁도 안 하고 일본이 전쟁에서 청나라로부터 뺏은 거를 돌려주라고 해놓고는 자기네가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여순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가 나중에 재판받고 하는 그 여순, 그 요동의 제일 큰 해군 함대 기지 그거를 러시아가 가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남만주 철도라는 걸 만들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부터 여순까지 연결시키면서 만주를 갖다가 러시아가 다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전쟁에서 얻은 거를 뺏긴 것만도 억울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네가 걱정했던 거. 그러지 않아도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 완성해갖고 만주 다 차지하고 한반도까지 차지할 거를 걱정해서 일으킨 전쟁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독일도 괜히 같이 옆에 끼어서 그래서 독일이 그때의 산동반도 칭따오를 조차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칭따오도 아까 여순, 요동 못지않게 이 칭따오를 누가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북경 중국으로 드나드는 모든 거를 다 장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이제 여기는 독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칭따오 맥주가 아직도 그렇게 교회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맥주가 맛있는 이유가 칭따오 맥주가 맛있는 이유가 독일 사람들이 가서 지어놓은 공장을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칭따오 맥주가 맛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때 독일이 칭따오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1904년에 러일전쟁까지 일으켜서 결국은 러일전 제가 요 지도는 한번 이렇게 그 요동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전략가들이 쓰던 지도랍니다. 이게 그렇게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위성지도로 3D로 많이 볼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그렸는데 진짜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요 요동반도고 여기가 이제 한반도고 그러면은 이게 압록강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정말로 작은 한 동네예요. 우리 지금 뭐 산동반도 요동반도면 굉장히 먼 걸로 생각하는데 바로 코앞입니다. 정말로 그냥 앞마당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때 결국은 러시아랑 전쟁을 해서 유명한 그 뭐 스시마 해협 전투 같은 데서 러시아 함대를 완전히 전멸시키면서 일본이 놀라운 이제 승리를 거두는 거죠. 1905년에 이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청나라하고 싸운 것 승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놀라운 승리를 이제 거둡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일본이 결국은 미국하고 이제 손을 잡죠. 그래서 미국한테 가서 미국의 태프트하고 일본의 그 미국의 국방장관 태프트하고 일본의 그 수상 가츠라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태프트 가츠라 밀약이라는 걸 하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필리핀은 미국과 같은 친일적인 나라가 통치하는 것이 일본에 유리하며 필리핀은 미국이 지금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스페인하고 전쟁을 해서 뺏었기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스페인이. 저 필리핀이. 그 사실 그 필리핀의 장관으로 미국이 보낸 사람이 맥아더 장군의 아버지예요. 아서 맥아더 장군입니다. 그래서 맥아더 장군이 어렸을 때에 필리핀에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동아시아를 굉장히 잘 알고 이때에 그 러일전쟁 때도 전쟁에 다 참관을 하면서 아시아를 다 알았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그래서 이걸 압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또 필리핀에 가서 있었던 거죠. 장관으로. 그러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났었던 거죠. 근데 아무튼 필리핀은 미국과 같은 친일적인 미국하고 일본이 친하니까 일본이 이제 양보를 하는 거죠. 필리핀에는 우리 관심 없다. 필리핀 미국이 가져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무 소리 안 하겠다.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어떤 침략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 둘째, 극동의 전반적인 평화의 유지에 있어서는 일본, 미국, 영국 3국의 정부의 상호 양해를 달성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며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일본은 미국하고 영국하고 딱 손을 잡는 겁니다. 이때 완전히 이 사람들이 정확히 이제 아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가요? 2차 대전이 무서운 게 일본의 엄청난 패착이 이때는 미국하고 영국하고 손을 잡아요. 그때는 일본이 잘 돼요. 미국하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망하게 된 거지, 2차 대전에서. 세 번째, 미국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조선에 대한 보호권을 확립하는 것이 러일전쟁의 논리적 귀결이고 극동지역의 평화에 직접 공헌할 것으로 인정한다. 조선이 불안정하니까는 계속해서 조선을 놓고서는 누가 들어오냐, 청이 들어오냐, 러시아가 들어오냐, 이러고 싸우느라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니까 아예 일본이 그냥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맞는 일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날짜가 1905년 7월 27일 날 태프트 가츠라 밀약을 하고 1905년 9월 5일 날 포츠머스 조약, 이게 포츠머스에서 테리 루즈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미국하고 러시아가 러일 전쟁을 종결하는 평화 조약을 이제 맺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17일 날 을사보호 조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권, 외교권을 박탈을 해가는 거죠. 조선으로부터. 그래서 더 이상 자꾸 조선이 일 일으키지 말라. 중명전에서 이제 서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5차 동북아 전쟁, 중일 전쟁이 또 있습니다. 1931년 9월 18일 날,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1592년에 이 여곤이라는 신하가 신종 황제한테 뭐라 그랬어요? 지금 도요토미 군대가 조선반도를 쳐들어오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조선은 동쪽 변경에 가깝습니다. 우리 겨드랑이에 가깝습니다. 평양은 서쪽으로 압록강에 접하고 진주는 등주 내주와 마주봅니다. 외놈들이 이 땅을 차지하면 많은 조선 사람들 병사로 만들고 식량과 재물을 공급하여 나아가 우리의 조언을 끊고 물러가서 우리의 요동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년도 안 돼 수도가 곤란에 빠지게 되고 국가의 큰 우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개입을 하자 그랬잖아요. 1905년에 을사조약냈고 1910년에 합병시키면서 일본이 조선을 진짜 차지하지 않습니까? 차지하고 20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로 들어갑니다. 여건이 한 얘기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2년에 만주국을 세웁니다. 만주국을 세우고 나서 만주에서 그만 가만둡니까? 그만둡니까? 37년에 만주에서 아예 이제 중국 본토로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일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중일전쟁이 37년, 45년까지 태평양 전쟁 세계 2차 대전하고 이제 겹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37년 당시에 이 분홍색, 분홍, 여기가 일본이고 조선 반도가 있고 이게 만주국이고 이게 이제 내몽고고 이게 이제 북경을 포함해서 상해까지 천진, 산동반도 이거를 전부 다 일본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태평양의 이 섬들은 뭐 다 차지하는 거고, 뭐 싱가포르 함락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동남아시아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완전히. 필리핀까지 들어가서 필리핀에서 이제 간신히 메가더가 탈출해서 I shall return, 내가 언젠가 돌아오리라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호주로 탈출하고 하는 일이 이제 이때 벌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결국은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할례등거가 1930년에 들어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선 반도를 내주니까 중국으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 이 오른쪽 위에 사진이 그 상해에서 벌어졌던 그 시가전. 뭐 상해가 뭐 상해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도시들이 완전 초토화가 돼 버리죠, 이때 전쟁. 그리고 밑에 사진은 그 소위 말하는 그 Rape of Nanking, 남경 대학살이 벌어져서 30만, 대략 짐작컨대 30만의 양민을 일본 군대가 한 2주에 걸쳐서 학살을 했다. 이제 그렇게 되어서 그거 갖고 지금.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에서 자행한 이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중일전쟁에서 죽은, 대략 죽은 저 중국 사람의 숫자가 1300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중에 국교 정상화를 할 때, 우리가 중국하고 할 때, 우리가 일본하고 할 때, 일본이 중국하고 할 때, 이럴 때에 배상금 문제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중국이나 대만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단 일본으로부터 단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근데 그 피해를 입은 거를 보면요, 우리가 당한 피해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로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일 전쟁에서 끝냈느냐? 당연히 안 끝나죠. 결국은 미국이 들어와 일본이 뭐 합니까? 미국까지 공격을 해서, 그렇죠? 중국 차지하고 동남아 차지하니까 이제 진짜 미국까지. 물론 이제 동남아에서 차지한 거를 미국하고 이제 확실히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진주만을 폭격할 때도 진주만에 가서 미국의 항공모함들을 격침을 시켜버리면은 항공모함을 질 때까지 2, 3년은 걸릴 테니까 그 사이에 협상을 통해가지고 미국 그때까지 동아시아에서 얻은 그 영토들에 대한 그거를 권익을, 권리를 확보하겠다라는 계산으로 야마모토 제독이 그럼 진주만을 때리자. 그래서 진주만을 폭격했던 거죠. 물론 정말 너무나도 이것도 신의 한 수. 그렇죠? 진주만 영화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진주만에 딱 일본군이 12월 7일 1941년 12월 7일 아침에 6일인가 아침에 딱 갔더니 뭐예요? 항공모함이 한 대도 없었어요. 다 기동 훈련하라고 다 바깥에 나가 있었죠.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한 대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이 그냥 거기 있었던 전함들만 격침 시켰는데 전함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대포만 컸지 항공모함 갖고 전투를 하는 건데.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그대로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미드웨이에서 바로 몇 달 후에 전투에서 완전히 일본 항공모함들을 다 격침시켜버리면서 그때부터는 갑자기 일본이 이제 밀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1945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까지 투하가 되면서 이 사진은 이제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탄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통해서 원폭 투하까지 일어나면서 간신히 전쟁을 종식시키면서 태평양 전쟁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끝난 게 아니죠. 우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6차 동북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6.25입니다. 6.25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6.25 나기 날 때에 1950년 당시 세계 지도입니다. 빨간 게 공산주의입니다. 대놓고 공산주의. 요 주홍색이 사회주의, 공산권으로 기우는 인도, 대표적으로 인도 이런 데가 완전히 사회주의로 기울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동구 유럽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한반도 남쪽 반하고 일본 빼놓고는 아시아가 전체가 다 빨갰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은 원폭 투하하고 일본이 항복을 하자마자 중공군이 어떻게 합니까? 두만강에서 건너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지금 진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조선에 올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러시아 군대는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미군이 한 명도 오기 전에 이미 한 명도 건너오기 전에 조선에는 이미 평양 그리고 미군이 건너왔을 때에는 개성까지 러시아 군대가 내려와 있었어요. 소련 군대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돌아가서 아시아 대륙을 차지하는 하면은 그 다음엔 뭐예요? 꼭 일본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놀랍게 미국이 그걸 막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근데 이제 이거 미국은 전혀 지금 한국이 뭐가 중요한지 몰랐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정말로 역사의 아이러니가요. 6.25 때문에 처음으로 한국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미국이. 근데 6.25 때문에 알게 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을 지키려고 보니까 한국을 안 지키면 일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일본 사람들은 전부터 알았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걸 6.25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1948년 8월 12일,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상황을 몰랐었다라는 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군은 한 명도 건너오기 전에 벌써 소련군은 개성까지 왔는데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뭐 그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역사책에 많이 나온 얘기 중에 대표적인 게 나중에 그 딘 러스크 미국의 국무장관하는 딘 러스크라는 사람이 그 당시 대령이었어요. 근데 대령인데 그 작전본부에 미군의 작전본부에 있었는데 소련군이 그 일본한테 선전포고를 하고는 그냥 곧바로 밀려들어오면서 만주를 다 차지하고 그래서 만주에 있었던 일본의 모든 중공업 그 기기들을 다 뜯어갑니다. 그때 아주 일본이 엄청나게 투자를 해놨지 않습니까? 만주에다가 그때 뜯겨간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저기 경성방직 인천 김성수의 경성방직이 거기에 그 당시 얼마래더라? 한 몇천만 불짜리 최신식 공장을 지어놓은 게 있어요. 방직 공장 같은 거. 그런 거를 소련이 들어와서 다 뜯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북한에까지 진주를 했는데 모르고 있다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얘기가 딘 러스크하고 옆에 있던 그 대령 둘이서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누구 한반도 지도 좀 있느냐 그랬대요 그때. 그랬더니 아무도 지도가 없다 그러니까 그럼 National Geographic이라는 잡지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에 뭐 여러 가지 풍물들 그려주고 사진들 많고 하는 National Geographic 잡지 있냐 그래서 거기에 한반도 지도가 있어갖고 그걸 꺼내놓고선 둘이서 야 이거 그럼 어디까지 못 내려오게 선을 그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디 있다 그어? 그랬더니 그냥 서울만 우리 쪽에 들어오게끔 해서 그어 그랬어서 그냥 그었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8선이 됐다는 겁니다. 다행히 서울이 이쪽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든 아니든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거든요. 근데 뭘 얘기를 해주냐면 미국이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얼마나 관심이 없었냐. 1948년,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군정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5년부터 48년까지 군정을 실시해서 8월 15일날, 48년 8월 15일날 대한민국이 건국을 하고 1948년 같은 해 9월 9일날 북조선인민공화국이 건국을 하고 1949년 6월달에 주한미군이 철수를 합니다, 여러분. 주한미군이 1945년에 일본, 그러니까는 일본군을 그러니까 소련군이 진주를 해 들어오니까 아까 딘 러스크나 이런 사람이 38선에 선을 긋고 야 너희는 들어오지 남쪽 그 이남에 있는 일본 군인들은 우리가 무장을 해제를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무장 해제를 둘이서 양측에서 이제 각자 소위 무장 해제한답시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장 해제를 하고 어쨌든 조선을 남한을 3년 동안 통치를 하려니까 뭘 갖고 통치합니까? 군대 갖고 해야죠. 군정인데. 그러니까 20만 대군이 와 있었어요, 미군이. 45년부터 49년까지. 근데 45년에서부터 48년, 9년 사이, 이제 정부도 수립됐고 그러니까 미군 당연히 철수해야지. 그러고 다 철수를 해요. 그래서 49년 6월이 되면 맨 마지막 남은 4만 6천인가가 다 철수를 해버리고 500명의 군사 고문단만 남겨놓고 가버립니다. 1949년 10월 1일 날 뭔 일이 벌어집니까? 국민당이 공산당한테 패배를 해서 모택동이 천안문 그 막루에 올라가 갖고 뭐예요?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소련 전체와 중국 대륙 전체가 공산화가 되는 게 1949년 10월 1일입니다. 1950년 1월 12일 날 미국 국무장관 딘 애처슨이 미국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 그 뭐예요 저 기자들한테 가가지고 미국의 국방 계획을 안보 계획을 얘기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애치슨 라인. 애치슨 라인이 뭐예요? 아까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뭐예요? 우리의 이익선은 어디다라고 그런 게 조선이 우리의 이익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미국이 뭘 하는 겁니까? 미국이 우리의 이익선은 어디다라고 이제 여기. 태평양에서는 어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에서 해서 필리핀으로 해갖고 저기 태국으로 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근데 남한하고 대만이 빠졌는데 이 사람이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왜 언급을 안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아주 분분합니다. 뭐 음모론이 나오는 게 이제 뭐 일부러 북한이나 이 소련의 오판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 했다라는 이런 황당한 음모론들도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지만 어쨌든 애치슨이 그때에 한반도와 대만이 우리의 이익선 내에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해요. 아니면 이익선 얘기를 하면서 빼놔요. 그러니까는 그 전전해부터 끊임없이 스탈린하고 모택동한테 가서 군대 나보고 나 남침할 수 있게 도와달라. 런던 김일성이. 스탈린이 야, 그만 웃기지 마. 말도 안 돼. 미국 개입한 지금 이 저기
동구권에서도 정신없겠고 내가 지금 그리스에서도 공산화 시키려고 정신이 없는데 지금 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너까지 그러냐라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는데 1949년 10월 1일 날 중국이 공산화가 돼버리고 50년 1월 12일 날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의 이익선 얘기를 했는데 한국을 빼놓고 그 전에 미국 군대는 다 철수했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러니까 6월 25일 날 남침이 일어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이익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걸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익선이 있구나. 그래서 급히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엄청난 작전이 벌어지면서 갑자기 전세가 뒤집어지고 쳐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오른쪽에 이게 어디 전투겠습니까? 평양전투입니다. 평양전투가 또 벌어졌고 그래서 38선을 이을러 쳐올라가니까 이번엔 또 누구 상소가 생각이 나야 됩니까? 루쿤의 상소가 이제 또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울레가 1950년 8월에 뭐라 그러냐면 미국이 한반도를 차지하고 나면 중국을 침공하려 할 것이다. 한국전쟁은 형제국 내의 전쟁이나 중국의 동북아에 국한된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국제투쟁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똑같아요. 몇백년 전 사람하고 똑같아요. 같은 해 1950년 10월 3일 중공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직전에 스탈린이 모택동한테 보낸 전보에 한반도가 함락되면 군국주의 일본이 중국을 공략하는 다리에 미국의 도약판이 될 것이다. 한반도가 또 한반도를 이용해서 미국이 일본이 대륙을 침략할 수 있는 그 다리를 또 놔줄 것이다. USA springboard of a bridgehead for a future militaristic Japan against China. 이건 아시겠죠? 양쪽이 똑같아요. 이게 지정학이에요. 이쪽이 차지하면 저쪽이 걱정하고 저쪽이 차지하면 이쪽이 걱정하고 끊임없이 한반도 차지하려는 거예요.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 10월 드디어 중공군이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개입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반도는 분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1953년 10월 1일 드디어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한미 동맹이라는 게 맺어지는 겁니다. 이때에 미국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 같은 놀라운 양반이 있어갖고 정신 못 차리는 미국을 정신 차리라고 별하별 수를 다 써가지고 너무 미워서라도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서 결국은 미국의 팔을 비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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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야, 저 인간 저거 어떡하지? 야, 안 들어주면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갖고 이제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1953년 10월 1일 날 한미 공동 방위 조약이 맺어집니다. 제가 이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이것 때문에 한반도의 이 지정학적인 저주가 풀립니다. 이것 때문에 풀리는 겁니다. 그게 왜 풀리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풀림으로써 지금 이 밤이 되면 이 휘황찬란한 남한부 근데 남한만이 아닙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 잘 살고 중국이 왜 이렇게 잘 살고 미국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미 방어 저 상호 방위 조약이지만 일본하고도 51년에 맺고요. 그렇죠? 중국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중국도 등소평이 1970년대에 개혁 개방으로 나갈 수 있는 게 뭡니까? 미국하고의 국교 정상화죠. 미국하고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미국이 중소 분쟁에서 중국 편을 들어주면서 중국의 안보를 소련을 상대로 하는 중국의 안보를 미국이 보장을 해주니까 중국도 뭐예요?
열고 무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금까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저주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왔었고 그리고 이제 이 저주를 깰 수 있는 그 계기가 한미 방위조약으로서 맺어졌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